먼지다방입니다. 칠화, 계절과 계절 사이의 톤은 겹친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톤일까요? 정답은 같은 톤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톤일까요? 이번에도 역시 정답은 같은 톤입니다.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절과 계절 사이의 톤이 겹치는 것이고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컨설팅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톤에 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컬러에 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적용할 수 있는 계절 차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퍼스널 컬러는 매우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얼 상태에서 피부톤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과 색조 제품을 사용할 때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와 톤을 찾는 것이죠. 눈꼬리에서 직선 방향, 입꼬리에서 스팸 방향 두 부분이 만나는 90도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면서 내 피부와 비슷한 컬러를 고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을 참고해 어울리는 톤과 컬러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이미지를 참고해 컬러와 톤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컬러보다는 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생얼은 여름 라이트 톤에 가깝지만 메이크업 제품과 상의는 봄 라이트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사진 촬영을 하거나 강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고객과 업무 미팅도 자주 하죠. 즉,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을 합니다. 저의 경우 여름과 봄 톤을 기본으로 하고 겨울 브라이트 톤을 포인트로 줍니다. 쉬운 예로 파스텔 톤의 상의를 입고 비비드한 컬러에 자켓을 걸치는 것이죠. 또는 악세사리, 가방, 신발 등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는 기본이 되는 여름 라이트 톤에 여름 뮤트 컬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르신을 뵙거나 격식 있는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저는 여름 라이트이지만 봄 라이트, 여름 뮤트, 겨울 브라이트까지 총 4가지 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퍼스널 컬러의 3가지 요소의 궁합이 잘 맞는다면 생각보다 다양한 컬러를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1년 365일 베스트 컬러만 입고 다닐 순 없으니까요. 저는 톤에 더 영향을 많이 받지만 컬러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 웜 진단을 받았는데 신기하게 모든 봄, 가을 컬러가 무난하게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블루 컬러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얼굴이 칙칙하게 보이는 것이죠. 반대로 여름 쿨을 진단을 받았는데 모든 여름, 겨울 컬러가 무난하게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옐로우 컬러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얼굴이 누렇게 떠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톤이 아닌 컬러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며 동일한 컬러 베이스 차트, 즉 웜톤이라면 봄, 가을을, 쿨톤이라면 여름, 겨울 컬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톤에 영향을 받는 분들은 겹치는 톤을 중심으로 활용해주세요. 컬러에 영향을 받는 분들은 컬러 베이스에 맞는 차트를 활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